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조금 알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내 이름을 위한 고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새 고난주간 특새 첫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 어제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본격적인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영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우리가 다 조금씩 깊이 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고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진다는 의미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느껴지고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승리만 어떻게 나누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나누게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와 고통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우리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졌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말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s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교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펠로우십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 펠로우십 안에는 그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펠로우십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 좀 어렵고 신비로운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원리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저같이 인생이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살아갈수록 자신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젊을 때, 어릴 때 이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전쟁도 겁없고 죽음도 겁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에는 9장, 22장, 26장 세 번의 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한 거고요. 그리고 아람어로도 그렇습니다. 아람어는 쉬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민들의 언어인 쉬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아빠 그리고 주 아도나이 부를 때 그것은 아람어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우게 되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전파되면서 헬라어로는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계에서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불렸죠.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를 북쪽으로 가다 보면 약 240km 그리고 그곳에는 사막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인 다메섹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바울은 대제사장의 체포 허가서 즉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추출하기 위한 추노꾼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그는 정오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대로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큰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방송국에 어릴 때 처음 갔을 때 그 압도당했던 것은 그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거기에서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러지는데 저는 눈이 멀기까지는 않았지만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퀴즈 대회를 나간 거였는데요. 소개만 간신히 하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 속에서 멍하고 있었더니 끝났다고 나가라고. 문제가 지나가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갔더니 조금 빛이 적응이 됐어요.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혼비백산했는데 이 바울도 역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눈이 멀었고요. 그것은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요, 그가 굴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복자 앞에서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눈을 멀었다는 것은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바울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불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사도들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바울이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갈라디아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으로 주님을 더 많이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육신으로는 아마도 어떻게인가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인가 우연히 예수님의 행렬을 만난 것처럼 어디선가 먼 발치에서 혹시 바라보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박해합니까? 핍박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울을 거기에서 벌주고 따지려고 만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숱하게 고백하기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영으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3장에서 12절에서 마지막 절 암송할 때 뭐라고 외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된 것? 잡힌 바 된 것. 예, 그렇습니다. 예. 카탈람 바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나를 이렇게 탁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나를 붙잡았다. 독수리가 먹이를 찰 때 머리도 채겠죠. 예, 그 독수리는 날개도 크지만 이 발톱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동물들도 채가지고 그냥 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 채셨다.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이 그냥 다 공자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쓰는 말이니까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 예. 예수님과 관련된 말이라면 여러분 동사 하나, 전치사 하나, 조사, 토시 하나 그게 왜 의미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독수리 발톱처럼 그를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겁주고 그를 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벌주시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 바울 사도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주님께서 창세기의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주의 첫 번째 빛을 그 첫 번째 섬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던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안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빛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두운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아는 빛을 그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는 비로소 조명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에 표현하고 있느냐면 넘쳐나는 것에 넘쳐나는 것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그는 바로 그 은혜와 믿음이 그 안에서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예수님 만날 때 얻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요. 그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안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워십한 친구들이 이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뭔가 넘쳐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시채일까요? 가시 채찍이죠. 그러니까 가시를 박은 채찍은 뭐 하는 데 쓸까요? 그거는 소나 이런 가축들을 길들일 때 쓰는 것입니다. 가트릴 때. 그래서 이 가시가 달린 채찍을 뒤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길들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길들이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하다가 가시가 달린 채찍을 이렇게 밟거나 차면 아이고 따가워. 그러면서 이제 길이 들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채찍은 뭘까요? 이 그가 길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안에 있었던 의심이었던 줄 믿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께서 보내신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무에 달리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가? 그는 이것을 거절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짜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심지어는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직가라는 그 거리에서 만나는데 거기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의사인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그때는 자기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들은 이야기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뭐 제일 좋죠. 바울이 바로 자기 옆에 있으니까. 그죠? 제일 경험한 사람이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표현대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시선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다. 약 그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처럼 약간 의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적인 관용어가 된 거예요. 의심의 비늘이 벗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 돌짝밭 남자 성도들은 의심이 많잖아요. 예, 어떻게 뭐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고 의심이 많잖아요. 뭔가 실증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낚아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가시채찍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추적했고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하늘의 사냥꾼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 하늘의 사냥개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미사일이 말이죠. 저렇게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파괴를 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사냥개를 통해서 추적하고 바울을 그렇게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붙잡으셨고 또 그의 안에 빛을 비추셔서 의심의 안개가 의심의 비늘이 그에게서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그 전에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했다. 거울은 청동 거울 옛날에는 그러죠. 청동 거울 약간 뿌연 거울들. 그래서 그냥 대충 모양만 보던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비늘이 벗어지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가시채찍은 무엇이었느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에 맞아 처형당해 죽습니다.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증인이었습니다. 크론조에게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산헤드린의 젊은 그 의원으로서 자기가 그 증인이 되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그 두 명의 이 스데반이 예수의 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죽어 마땅하다 거기에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고 자원했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다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다가 갖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시채찍이 됐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날까?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모습이 마치 너무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그 눈에 보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하는 너무나 명설교였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뿐만입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처형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진짜 스승은 가말리엘이 아니었고 스데반이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스데반의 증거는 그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 돋친 채찍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굉장히 바리새인으로서 예, 의롭게 예, 도덕적으로도 문제없이 살았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는 의로운 척 했지만 사실은 그의 안에 있는 생각과 그리고 모든 욕구들과 모든 동기들 이런 것들이 동기는 친구 동기 말고 모티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들은 하나도 깨끗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채찍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는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이 그의 안에 스물스물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를 초대하셨습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초대하셔서 그에게 은혜로 그를 붙잡으시고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그에게 부어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어요. 교만하고 그리고 의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초대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어디에 좋은 데 초대했어요. 티켓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죠. 근데 가는데 공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티켓을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냥 티켓 갖고 갔다가 아, 나 집에 갈래. 들어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들어갈 자유가 되게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자유가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해요. 하여튼 말도 잘해 그 사람은요. 똑똑하니까 그러겠죠. 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코르셋을 입고 있는 것 같았대요. 뭔가 부자연스러웠대요. 주님 앞에서 어느 문에 이렇게 닫힌 문 앞에 있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벗고 싶었대요. 벗고 싶었는데 벗지 말라는 얘기도 없었대요. 근데 마치 벗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벗기로 열기로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것을 나는 이렇게 풀기로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순간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좀 복잡하면 잊어버리세요. 이제 뭐 잊어봅시다. 어쨌든요. 내게 주님은 내게 초대권을 주셨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신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 네 마음대로 와.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없더라는 거. 그걸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것인 줄로 믿어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그래서 그런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끊고서 3일 동안 뭐 3일 금식은 뭐 까짓 거 할 만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주님께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네,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역시 다시 보게 하고 그들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선택권을 네가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한 권한이다. 너는 나와 나의 같은 이름을 공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가진 특사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이름에 담긴 고난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소심한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어요. 주님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근찬송도 좋아하고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다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통 말고 이런 고통 말고 그러죠? 네. 살까 죽을까 모르는 그런 고통 말고 영광에 이르는 고통은 뭘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것이구나. 내 이름을 함께하는 고통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고통을 네가 알아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고난에 우리가 참회함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 40세 어림도 없이 안 됩니다. 아마도 계산해봤다면 아마도 30세 좀 넘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춘기 넘으면 중년이에요. 결혼하면 노년이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60이 훨씬 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보다 훨씬 넘어 살았어요. 그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의 재판에서 지켜주시고 그 흉포한 적대자들의 돌멩이와 폭력에서도 지켜주시고 유라굴라라는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지켜주셨어요. 결국 마지막에도 순교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셨지 그는 질병 앞에 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죄를 뒷발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한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그 의로운 사람이 역시 계시를 받습니다.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하라.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려왔다면 그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제가 비침습성 치료 그 얘기 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완전히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 그래서 수술하는 분들이 너무나 빨리 암 수술도 너무나 빨리 그렇게 하더라고요. 체력 부담도 적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에 손상도 적게 하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피해만 보게 하고.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한다면 아마도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 몸 안에 침입하지 않고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서 안수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의사인 누가가 그것을 관찰할 때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 만났으면 음식은 왜 먹어? 그냥 저절로 배가 부르지 않을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음식을 공급하고 그는 다시 강건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다메섹에 오래 있지 않았고요. 바로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과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3년여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는 이제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정리돼서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저는 복음을 다시 제 마음에서 만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신약성경을 이렇게 볼 적에 다 공자님 말씀 같았던, 신학교에 가서도 배울 때도 맨날 뭐 저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뭐 이 서신의 상황이 뭐냐, 정말 재미 더럽게 없었어요. 그 뭐 1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게 뭐 2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요, 뭐 무슨 상관이냐고요. 재미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쓴 게 재미도 하나도 없었고 심드렁해졌고 밤날 뭐 은혜와 평강 비슷비슷한 말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정말 그게 싫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늘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을 듣고 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 안에서 쭉 자랐지만 그런 거 너무 싫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문법,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났을 때만 통하는 문법, 그렇다고 정말 그들이 정말 변화된 신앙에 이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 무지와 교만과 그리고 이 교회 세계라는 그 표면적인 것 안에 있으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줄 때 궁금한 게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라. 이게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은혜와 평강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과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다메섹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 거기에서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모든 비밀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혼자 가서 연구해갖고 지가 복음을 쓰고 아니면 나의 기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예, 바울사도는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안에서 나타내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그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셨고 나의 복음이 익어가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전도행에서 머물 때 그때는 로마서가 익어가는 시간이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무르는 기간은 그 옆에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고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은 바울에게 바로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가
그의 복음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두란노에서 바울사도의 일행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다가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익어가는 시간. 우리는 디아스포라이고 할 일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또 아이들은 방학하고 그렇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할 일이 많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사무실에 가면 메일들이 쭈르륵 있을 거고요. 물론 여행사 메일도 있고 뭐 호텔 메일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거래처 메일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메일 기다리던 메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비밀과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초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초대장을 여러분 가볍게 없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세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선언자 안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의심의 비늘을 벗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을 알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샘물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묶여져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어떻게 죄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비밀을 배우고 싶습니다. 날마다 죽는 비밀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애티튜드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모든 결정마다 모든 나의 행하는 일들마다 그것이 배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붙잡고 만지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한 고난,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나 형벌을 받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유를 위한 고난이요, 성장을 위한 고난이요,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요, 천국에 이르기 위한 고난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그 고난의 분량을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대부분의 멍에를 지셨고요. 우리에게는 작은 멍에를 매지만 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오늘 바랍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